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광역 소각장 확충 계획을 내놨습니다. 또 GTX 인천 구간에 대한 희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송효창 기자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 우선 인천시가 내놓은 광역 소각장 확충 계획 어떤 것인가요? 네, 인천시가 내놓은 자원순환센터, 즉 광역 소각장 확충 계획은 이렇습니다. 민선 7기부터 시가 주도해온 인천 4개 권역별 소각장 확충을 앞으로는 폐기물 관리법상 책임 주체인 군수구청장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유정복 인천시장의 말 들어보시죠. 저는 과거 시 주도로 짜여진 현재의 체계로는 군구가 지역 내 의견을 반영하여 주도적으로 나설 수 없고 주민 수용성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는 자원순환시설 건립에 책임 있는 주체인 군구에서 더욱 앞장서 나서 주셔야 합니다. 시가 결정하고 군구가 따라오는 하향식 방식이 아니라 군구가 주도하는 수평적 의사결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는 대신 사업을 조정 지원하는 역할로 바꾸고 소각장 확충에 대한 주민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공론화 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시 환경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10개 군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원순환정책지원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폐기물 처리 대책을 협의 조정할 계획입니다. 입지 지역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주민 편익시설 건립과 주민 수건 사업비 지원, 폐기물 반입 수수료와 가산금, 반입 협력금 등 총 약 1,000억 원 이상의 혜택이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입지 외 지역에는 폐기물 위탁 처리로 인해 불가피하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계획으로 그동안 진전이 없었던 동부권과 서부권 등 5개 군구에는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우선 부평과 계양이 있는 동부의 경우에는 구천 소각장 사용이 물거품이 되면서 자체 소각장을 건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부평과 계양은 아직 합의조차 이루지 못한 데다 기초자치단체 간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구와 동구, 옹진 등 서부권 3개 군구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개별 소각장이나 인접 자치단체와 협의해 공동으로 사용할 소각장을 마련하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인천시가 소각장이 들어서는 지역에는 주민 편익시설 건립 등 1,000억 원 이상의 인센티브까지 내놓고 있지만 당장 2년 앞으로 다가온 직매립 금지 준비에는 시간이 모자라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인천발 GTX DE 노선 확정 소식도 들려오고 있죠.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정부가 GTX 노선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박상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대 광역교통 혁신 패키지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인천발 GTX DY자 노선과 E 노선이 포함됐는데요. GTX D 노선은 인천공항에서 청라, 가정구역과 김포 검단 계양 노선이 부천 대장역에서 만나 강남까지 이어지는 Y자 노선입니다. GTX E노선은 인천공항에서 청라 가정, 부천 대장을 거쳐 남양주까지 이어지는 노선인데요. 이 같은 계획에 인천시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말 들어보시죠. GTX DY자 및 GTX E노선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에 최종 선정된 것을 모든 인천시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인천 시민과 약속한 사통팔달 철도망 확충을 위해 현 정부 임기 내 GTX DY자, GTX E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 시민들은 GTX D노선이 개통하면 검단 청라 등에서 삼성까지 약 30분, 영종에서 삼성까지 약 40분이면 도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의 교통 현안 해결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는데요. 계양구의 수건 사업인 계양 테크노밸리 일대를 연결하는 대장 홍대선 연장과 연수구의 요구 사항인 GTX 비노선 인천시청역과 인천대 입구역 사이 추가역 신설 등이 이번 패키지에 담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환 계양구청장의 말 들어보시죠. 이번에 DY노선, E노선의 확정 발표는 정말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경사스러운 일인데 저희 계양구 입장에서 보면 계양TV 3기 신도시 중에 유일하게
저희 계양 테크노밸리만 지하철 노선이 유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대장 홍대선을 우리 계양 테크노밸리 박천역으로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지하철 노선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에 대해 유종복 시장은 대장 홍대선 연장과 3호선 순환철도 등 철도와 관련된 세부 실행 계획을 곧바로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송효창 기자였습니다. 올해부터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의 시대가 열립니다. 출퇴근길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예정인데요. 우리 동네 어디를 지나는지 또 어떤 과제가 남았는지 이세진 기자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우선 개통이 빠른 노선부터 살펴봐야겠죠? 네, 오는 3월 일부 구간 개통하는 A 노선이 가장 빠릅니다.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하면요. 파주에서 은평 연신내와 서울역을 지나 동탄으로 이어지는 노선인데 평택까지도 연장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통하는 수서와 동탄 구간으로 보면 당초 1시간 19분 걸리던 게 19분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인천과 경기 북부에서 눈여겨볼 노선이 있다면요? 네, 일단 B노선은요. 인천과 부천을 거쳐서 서울로 들어오는 노선입니다. 인천에서 신도림, 여의도, 용산 등 서울 중심부로 이어주는 노선인데 서울역에서 1시간 반 이상 소요되던 게 30분으로 줄어듭니다. 바로 이어서 C노선을 좀 보면요. C노선은 위아래로 연장 계획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동두천시, 아래로는 경기 남부까지 연장이 됐는데요. 이 노선으로 양주에서 강남까지 30분 안에 갈 수 있게 됩니다. 네, 신설 노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D노선은 논란이 정말 많았는데요. 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김포 부천으로 올라 이른바 김부선으로 불렸던 그런 D노선입니다. 지옥철로 유명한 김포 골드라인의 수요를 분산시킬 수가 있어 서부 수도권 주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노선 공개 후 반쪽 노선이라는 반발이 상당했습니다. 이후 김포 정치권을 중심으로 김포 용산행, 비노선 공유 등 여러 가지 대안이 검토가 됐는데 정부는 더블 Y자 노선으로 갑니다. 김포시 요구안에 인천시 요구안을 덧붙인 건데 이렇게 되면 청라에서 강남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이 노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한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당시에는 부천 종합운동장으로 노선이 모였는데 이번 계획에선 부천 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계획대로만 간다면 D노선은 현재 예타 과정에 있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직결될 예정입니다. 이 F노선은 상대적으로 낯선데요. 지역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이 노선은 먼저 인천, 부천, 서울 강북을 지나 남양주까지 이어지는데 당초 계획에서 은평 연신내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신내는 GTX A노선과 E노선, 여기에 서울지하철 3호선과 6호선까지 모두 4개 철도가 지나는 역세권이 됩니다. 서울 서부권의 교통 중심지 기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노선을 좀 보면요. 인천공항에서 대장까지 구간은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나요? D노선과 같아 공용으로 쓰게 되는 구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천공항에서 강북으로 가려면 E노선을, 강남으로 가려면 D노선을 타면 되는 겁니다. 인천시가 이번 정부 발표를 반기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시민교통 여건은 물론 인천공항의 도약에도 도움이 된다는 평을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F노선을 보면 수도권을 한 바퀴 도는 외곽 순환선입니다. 경제성이 낮아서 하지만 상당 부분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야 A노선 일부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다른 노선들의 개통까지는 상당히 먼 이야기 아닙니까? 네, A노선을 제외하면 먼저 추진되는 B노선과 C노선도 개통까지는 한참 남았습니다. B노선이 2030년, C노선은 2028년, A노선도 전 구간은 2028년 예정입니다. 신설 노선 세 가지는 우선 구간도 35년 개통이 목표인데요. 우선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한꺼번에 반영이 되는 게 관건입니다. 정부에선 임기 내 착공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재원 마련이나 절차가 변수입니다. 차후 운영 문제도 과제인데 민자로 가게 되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요금이 높아질 수가 있고 재정으로 가면 지자체 부담이 커집니다.
요금을 두고는 3월 개통하는 A노선이 4,000원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2월 초쯤이면 정확한 요금이 공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세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는 3월 부분 개통 예정인 GTX A 요금이 4,000원대 중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월 말 개통될 GTX A 수서 동탄 구간 요금은 4,000원대 중반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요금 수준에 대해서는 광역버스 요금이 3,000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따지면 크게 비싼 요금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GTX A 노선은 파주 운정에서 삼성 수서와 동탄을 연결하는 85.5km며 수서 동탄 28.3km 구간이 3월 말 먼저 개통됩니다. 헬로TV 뉴스에서는 오는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등록한 경기 김포시 갑 예비 후보 6명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 예비 후보 송지연입니다. 김포는 젊은 도시입니다. 비전이 있고 미래가 기대되는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의 발전은 더딥니다. 김포의 발전을 강력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김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송지연 강력하게 지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난 4년 김포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많은 일 해냈습니다. 앞으로도 김포의 남은 현안들 확실하고 착실하게 이뤄내겠습니다. 예타 면제를 통한 5호선 연장, 추가역 신설, GTX D노선 5차 출도망 계획 선순위 반영, 과밀학급 해소, 대학병원 신설, 시민 여러분과 함께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더 나은 김포, 김포를 지키는 내 곁에 김주영. 김포시가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민입니다. 제가 김포시 국회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상회담이 가능한 스케일과 규모의 다목적 컨퍼런스룸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기동부터 고촌까지 주민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현안들, 고가도로 건설이라든지 주차시설 문제, 물론 교통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지역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현안을 먼저 해결하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22대 총선 김포시갑 예비후보에 출마하게 된 박진호입니다. 6년간 김포시갑에서 당협위원장을 했습니다. 당협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시민 여러분의 고충과 우리 김포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시민분들과 소통했던 또 시민분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는 저 박진호가 특별해지는 김포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양극화, 저출생 고령화, 부동산 침체와 금융위기의 복합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도 50만을 넘어 70만 대도시로 발돋움해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유영록은 시장으로 쌓아온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김포 시민의 뜻과 힘을 모아 지속가능한 김포의 미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 김포로 이사 온 후 지하철을 타고 국회와 대통령실로 출퇴근했습니다. 김포 시민분들의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5호선 조기 착공, GTX-D 강남 연장, 김포 서울 편입, 그리고 대학병원 설립까지 김포의 미래 100년을 바꿀 기회이자 위기의 순간입니다. 어느 때보다 힘있고 능력 있는 인물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 김보연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